하지 말 거.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아, 냄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두보입니다. 오늘 저희 샵에 오시면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요 알이 있었어요. 농장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하는 동안 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들을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알을 부하게 돌렸어요. 그러면서 결과물은 얘가 한 마리 있고요. 그럼 얘 누구죠? 얘는 자딘이죠. 아, 자딘이에요? 네, 이 알은 진짜 귀하딘 귀한 그 한스 알이에요. 그 앞에 보시면 뭐 옐로우카라, 네. 뭐 한스, 뭐 자딘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이 중질환이 됐어요. 아, 어쩌다가 중질환이 된 거예요? 부화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가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부모들이 뭐 해서 뭐 중지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열었다가 뭐 닫았다가 하는 그 검난하는 과정에서 중지원이 된 걸 수도 있고, 뭐 습도 온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무튼 얘네가 중지원이 됐어요.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들 하고 뭐 앵무새를 키우시기 전에 영상을 보시고 얘네들 얼마나 조그만지. 설마 오늘 이거 까나요? 네, 하나만 까서. 어차피 중지원된 거 이거 어떻게 쓸 데는 없잖아요, 그죠? 후라이를 해먹을 것도 아니고. 네, 후라이는 못 해먹어. 아마 냄새가 엄청 날 거야. 안에서 이거 하나만 깨진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이 깨진 게 있는데, 이 깨진 거는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깨진 거는 올 때부터 깨져 있었어요. 아, 네, 올 때부터요? 네, 살짝 깨져 있었어요. 이게 아까워. 네, 그래서 이거를 안에서 얼마나 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냄새 엄청 날 텐데. 진짜 마스크. 아마 안에 있을 거예요, 새끼가. 잠깐, 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 냄새 한번 맡아봐요. 날? 있어요? 있을 거예요. 계란인데? 젤라틴 아니에요? 그니까 뭐지? 아예 안 만들어져. 발생은 안 됐나 보네. 됐어요. 제가 이거 마지막까지 계속 겁난을 하다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다 됐죠. 근데 이게 느낌이. 냄새가 아마 날 텐데 마스크를 끼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 나요, 진짜 엄청 심하거든요. 안에서 곪은 거예요, 아예. 오래 지금 중지되고 나서. 네, 중지되고 조금 오래돼 있어가지고 제가 혹시나 몰라고 계속 부하게 두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제 손 한 30분 닦아야 될 거예요. 너무 심하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원래 배꼽이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러네. 네, 배꼽이 이렇게 있는데 보이세요? 네, 흰색 심지 같은 거. 네, 그렇죠. 이게 원래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 이게 연양소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머리부터 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얘는 저기 불이랑 지금 다 있죠. 눈이랑 다 생성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둥둥진환이 된 거죠. 이게 그 되게 많아요. 중지환이 되는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링크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이제 추려서 한번 저한 제 몫이죠. 하여튼 이러고 이게 근데 한스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한스라고 볼 수? 그렇죠. 근데 한스 아닌데 이게 아마 분양 가격으로는 뭐 120에서 한 15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엄청 작잖아요. 근데 이게 다 크면은 꼬리 길이까지 해서 한 30cm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지금도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냄새가. 냄새 장난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갖고. 그렇죠, 제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거니까. 네, 오래전에 죽었어요. 아직 아마 엄청 찐득거리는 거 봐서는. 그래갖고 요렇게 생겼어요, 알에서 태어나면. 엄청 작죠. 눈이랑 여기 날개도 있죠. 다 부위별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여기가 이제 불이고요. 네. 여기가 눈. 네. 그다음에 여기 쪽이 소낭일 거예요. 여기 쪽 소낭이고 날개. 보이시죠? 조그매. 그리고 여기 다리. 여기 발가락도 다 있네요. 이게. 근데 하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다 뒤에 있다. 아 있어 있어 뒤까지. 네. 아 네. 하나 둘 셋 넷 한데 발가락이 다 생성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미들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진짜. 아 이게 나왔으면 아마 제가 아직도 이유식을 하고. 어 지금 막 사람 마음 찢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제가 다섯 알을 갖고 왔거든요. 여섯 알? 일곱 개인가? 그래서 갖고 왔는데 딱 한 마리 됐거든요. 저 여기서 2주 동안 잤거든요. 혹시 여기 그 돗자리 깔고 주무셨다는 거? 그걸 해서 저 자진 한 마리를 살려서 분양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품는 게 아니어서. 제가 품으면은 품으면은 차라리 거의 100%죠. 직접 품으시면은. 그렇죠. 구두랑이 속에 넣고 다녀요. 요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엄청 작아요 생각보다. 막 이렇게 가끔씩 오시면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병아리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병아리 태어나자마자 밥을 먹을 수 있고 얘네들은 이 상태에서 3개월 먹죠. 아~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알곡 적응을 한다. 하여튼 이게 좀 징그러울 수도 있겠지만 저만 보면 아깝잖아요. 이 귀한 그렇죠. 장면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구독자님들이랑 뭐 다른 분들도 앵무새는 요만큼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30cm까지 큰다. 3개월 만에.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냄새는 편집자랑 사장님 맞는 거예요? 네, 아, 큰일 났다, 이거 냄새. 이 테이블 당분간 안 써야 되겠다. 우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음에도 좋은 교육 같은 거나 아니면은 앵무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 냄새! 안녕! 아 이거 손톱에 냄새 돼가지고 손톱 다시 하지 말 걸. 혹시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이거 냄새 진짜 안 없어. 방금과 협력해 안 갈래요. 이거 아 냄새 엄청 나.